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과 그 상위 세계들과의 관계, Mitzvot, 조알 소개 글 43에서 44번, 두 번째 파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613가지의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토라를 포함하는 그 하나의 미츠바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즉,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미츠바를 수행할 수 있다면 왜 다른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라비 바룩 샬롬 할레비 아실락 자석께서 그분의 저서인 벌캇 샬롬에서 언급하신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620개의 미츠바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질문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여기에 일반적인 법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걸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답변은 이 일반적인 규칙을 통해서 우리는 하시엠의 사랑의 영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는 질문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612개의 미츠보트를 이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선 우리는 전체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전체라는 것은 많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 없이는 전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중이란 여러 개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그중 한 사람이 회중의 머리로 임명되는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을 미니안, 기도 모임 또는 회중이라고 부르는데 최소한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미니안에서 말하는 기두샤와 같은 특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자들께서는 슈키나는 열 사람에게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일반적인 원칙은 612개의 미츠보트 위에 세워졌습니다. 즉, 이 612개의 개인의 미츠보트를 이행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대원칙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의 미츠봇이 일반 원칙에 도달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난 후 우리는 하시엠의 사랑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 영혼이 갈망한다. 그렇다. 그것이 하시엠의 뜻을 사무치게 그리워한다. 나의 마음과 몸이 살아계신 하시엠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시편 84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으로는 모든 미츠봇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디온 하벤, 장자의 구원, 이것은 미츠바와 관련하여 볼 때 만약 딸이 먼저 태어났다면 그 아버지는 그 이 특정한 미츠바를 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탈릿 아니면 찌찌 이런 것을 행해야 되는 시간에 맞춰서 행하는 이 미츠보트에서 면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 서로에 대한 보증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공동체 전체를 통해 모든 미츠보트가 지켜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미츠보트가 충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612개의 미츠보트의 특별한 공덕을 위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일반적인 원칙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라 미츠보트가 실제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다소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부분적인 견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속적인 유대인과 종교적인 유대인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라비 아실락 자석께서는 토라와 미츠보트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모든 미츠보트, 즉 개인과 하시엠 사이에서 실행되는 것과 사람과 동료 사이에서 실행되는 미츠보트를 의미합니다. 험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라는 미츠봇이 사람과 하시엠 사이의 의식적 미츠봇만큼 중요한 미츠봇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라비 아실락 자석께서는
그분의 저서인 마탄토라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개인과 동료 사이에 수행되는 미츠보트는 추가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토라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A. 하나이신 그분과 사람 사이에서 실행되는 미츠봇과 B. 사람과 그의 동료 사이에서 실행되는 미츠봇입니다. 이 둘 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창조된 존재를 The One과 결합하려는 최종 목적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 가지 유형의 미츠봇의 실제적인 측면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사람이 이기적인 사랑을 전혀 섞지 않고 그 자체를 위해서 행동하는 순간, 즉 자신을 위해 어떤 유익도 얻지 않은 채 행동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이기적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않고 동료에 대한 사랑이나 그 한 분께 대한 사랑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자연적인 원리, 즉 자기 자신의 정상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공허하고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자연적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동료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행하는 모든 움직임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 결국 돌아와서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일종의 보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행위는 그 행위를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고용하고 고용된 물건이 반환될 때만 급여를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고용을 위한 행동은 동료에 대한 사랑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상대방을 위해, 즉 빛의 불꽃 하나도 돌아오지 않고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될 보상에 대한 희망도 없이 어떤 움직임이나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의 본성상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토라와 미츠봇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이에 적합합니다. 사람이 단지 창조주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토라와 미츠봇을 이행하도록 자신을 훈련함에 따라서 그는 천천히 그리고 점차적으로 자연 창조의 무릎에서 벗어나 앞서 언급한 동료에 대한 사랑인 제2의 본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토라와 미츠봇을 진정으로 그 자체를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 만일 그것이 실용적인 미츠봇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의 동료에게나 창조주께 드리는 미츠바에서 다른 어떤 차이점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완전함에 도달하기 전에는 그 타인이 창조주이든 그의 동료이든 간에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한 모든 행동은 그에게 공허함으로 느껴지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상승하여 이익을 주고자 하는 욕구인 이 두 번째 본성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런 다음 그는 즉시 그 한 분과 함께 드베쿠트인 티쿤 교정의 최종 목적을 달성할 가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이런 경우 논리적 사고는 사람과 동료 사이에 실행되는 토라의 일부가 사람을 원하는 목표로 이끄는 데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토라와 창조주 사이의 미츠봇에 대한 작업은 고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행위에 대한 불평할 사람이 없고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것에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일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동료 사이의 미츠봇과 관련된 토라의 부분에 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고정되지도 결정되지도 않고 어디를 가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츠봇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 확실하고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토라와 미츠봇라는 용어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미츠봇에는 두 가지의 주요 범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 창조주 사이에 실행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행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유대인과 세속적인 유대인 모두 사고 습관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삶의 가능성을 알려진 길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대한 현자 마이모니데스가 그의 저서인 Sefer HaMitzvot의 나열한 613개의 미츠보트 목록을 자주 살펴보고 여기에 포함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시간상 많이 올리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따라가셔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츠보트의 목록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들 모두를 함께 보고 미리 질려 한다거나 특히 언어 때문에 언짢아 하지 마세요. 마이모니데스는 중세시대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때의 이 글을 썼으며 그분의 언어가 이를 반영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츠보트의 광범위한 범위를 살펴보고 그것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표현이나 상호거래나 윤리적 사업 관행이나 공정한 법원 시스템이나 사회정의, 결혼관계, 주와 연도의 순환과 사람과 하심 사이에 행해지는 미츠보트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상당한 경험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와닿지 않거나 버튼을 누르는 미츠보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미츠보트가 특히 내 것인지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온 이스라엘은 서로의 보증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그 모든 것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보태드리자면 나는 느끼기에 나는 이런 죄들을 짓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를 많이 짓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미츠보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같은 겸손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하심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모든 죄를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안식일 아침 예배에서 당신의 토라에서 우리에게 몫을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즉, 저에게 저의 몫을 주십시오. 그렇다면 나의 미츠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특히 가깝게 느끼는 미츠바는 무엇이며 이것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특히 마음에 드는 미츠바에서 찾은 의미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찾은 다양한 방법을 일지에 적으세요 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조알의 소개글로 다시 돌아가서 44문단의 시작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이것을 읽었지만 중간 학습을 통해 이제 라비 아슬락 자살의 작업을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4번 받고자 하는 의지의 무생물 부분을 정화하면서 그 사람은 마음속의 영혼의 지점인 613가지의 팔다리를 구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한 네피시의 광물 양식입니다. 그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 613가지의 계명을 모두 완수하면 그의 거룩한 네피시의 광물 양식을 구성하는 이 신장, 내부 지점에 613개에 해당하는 사지가 모두 완성됩니다. 248개의 영적인 내장들은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을 지킴으로써 세워지고 365개의 영적 힘줄은 365개의 부정적인 계명을 범하지 않음으로써 세워집니다. 그런 다음 성스러운 네피시의 무생물의 양식은 완전한 영적 실체가 되고 이 네피시는 승천하여서 아시아라는 영적 세계에 있는 세피라 마쿠트를 덮습니다. 아시아의 세피라 마쿠트와 관련된 이 아시아 세계에서 발견되는 모든 영적 단위, 그 광물, 식물, 동물은 다음과 같이 아시아의 세피라 마쿠트로 올라가는 그 사람의 영혼, 실체, 그 네피시의 깨달음을 받아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깨달음은 네피시의 영적 자양분이 되어서
그 넷핏의 성장과 능력이 증가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마침내 아시아의 스피라 마커트의 빛을 완전히 온전하게 끌어당길 수 있을 때까지 그 빛은 넷핏의 몸 안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 완벽한 빛은 사람이 토라와 미츠보트에 대한 자신의 노력을 늘려서 다른 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테크니컬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간단한 정의에서 볼 때 우리가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후에 우리가 토라와 미츠보트를 꾸준히 노력해서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의지에서 주고자 하는 두 번째 본성의 신성한 영으로 점점 더 승천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토라와 미츠보트를 실천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오늘 본 내용이 1년 후에 또 2년 후에 쌓여가면서 다른 시각으로 그리고 다른 깊은 이해관으로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혼, 넷페시가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라는 문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움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항상 도움으로 여길까요? 우리는 그것에 열려 있나요? 최근 두 가지 사례를 일지에 적으십시오. 하나는 도움을 받았지만 그렇게 인식한 경우를, 다른 하나는 도움을 받았지만 당시에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를, 혹은 그 반대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44번, 사람이 태어날 때 넷핏의 빛의 소스인 점이 그 사람의 받고자 하는 의지 안에 그 자신을 입힌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거룩함의 넷핏인 영적 실체를 낳았을 때 그 바로 위 단계에서 유래하는 점 근원이 그것과 함께 탄생합니다. 즉, 아시아의 루아크 빛의 비활성적인 측면의 점 근원이 발생하고 이는 위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넷핏이 실체의 가장 깊은 측면 내에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프로세스는 모든 단계에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 단계가 태어날 때마다 그 위에 다음 단계의 비활성 측면의 포인트 소스가 그 안에서 태어나 더 높은 단계와 그 아래 단계를 연결시켜줍니다. 이 과정은 가장 높은 단계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낮은 수준 안에 자신을 감싸는 더 높은 수준의 지점의 도움을 통해서 영혼은 매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항상 우리의 수준에 적합하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각 단계에는 다음 단계의 씨앗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단계별로 연결됩니다.